이래도 되는 건가요? 기자들이 감독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. 감독도 지지 않고 기자들을 나무라는데요. 오늘 이라크 축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.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요르단에 덜미를 잡힌 이라크. 그 결과가 이런 갈등으로 번진 거죠. 또 다른 화제의 장면도 있었습니다. 먼저 골을 넣은 요르단이 잔디를 먹는 세리머니를 하자 이후 골을 넣은 이라크가 똑같이 응수한 건데요. 이 과정에서 이라크 선수가 경기를 지연시키고 상대팀을 도발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. 결국 이게 승부처가 돼 2대1로 앞서던 이라크가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내줘 2대3으로 졌는데요. 분노와 분노가 맞부딪힌 기자회견, 이젠 좀 이해가 되시죠?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